이 국민 세금 3천억씩 들인 비행기를 자기가 해외 출장 가는데 자가용처럼 사용한다? 국방부장관 전용기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국내에서 탱크 타고 다녀도 되겠네? 안전하게, 교통사고 안 나게. 대통령도 아닌데. 13일부터 15일까지 미국 워싱턴에 국방부 장관이 한미 안보 협의에 가는데 공중 거부기를 사용한다. 그렇게 예상이 돼 있습니까? 예정이 돼 있습니까? 아, 지금 시행하고 오늘부로 돌아오는 계획이 응? 금일부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공중 거부기 타고 가도 되는 겁니까? 네? 일상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그렇게 하지 않고 F-35 전투기 타고 가지. 공중거북이 국민 예산으로 3천억을 들여가지고 작전에도 빠듯한 전투용 장비를 자기 해외 출장 가는데 그걸 타고 간다? 그게 장관으로서 제대로 할 태도입니까? 그리고 거기에 공군이 응했다. 그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3천억짜리 자가용 타고 이어 보니까 22명이 간다고 돼 있다. 중요한은 민항기에 그 타고 갔다 오면 안 되는가요? 예, 이번에 같은 경우는 일상적인 상황이 아니고 격리를 면제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군공항으로 직접 내림으로써 코로나 상황에서 저희 방역 수칙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면제를 위한 민항기 타고 가면 코로나 위험이 있고 그것은 아닌데 그래서. 제도적으로 공군 전투용 장비를 타고 간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패턴은 아닌데 일상적인 패턴이 아닌 게 아니라 이게 상식에 어긋나는 소위 장관들의 행태고 공군의 행태다 이 말. 그러면 국내에서 탱크 타고 다녀도 되겠네? 안전하게 교통사고 안 나게 이런 짓 하지 말아요. 주 업무는 공중 거북이지만은 보조 업무는 다용도 병력이나 수송용으로 하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총장님이 명쾌히 좀 얘기를 해주세요.